내가 그리 좋은지 사랑을 속삭였노라. 그때는 사랑이 사랑인 걸 모르고 그때는 이별이 시대 100세 청춘을 향한 청춘 리턴 프로젝트 남진아의 청춘을 돌려다. 제 장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5월 참 많이 바쁘셨죠? 가정의 달 정말 이렇게 분주하게 어린이부터 어버이 스승 부부날까지 쭉 지나오면서 저희들도 분주하게 행복한 한 달이 지나간 듯합니다. 제가 오늘은 옷을 가볍게 입고 모처럼 야외에 나와서 여러분들 시원하게 이렇게 멋지게 펼쳐진 운동장에서 여러분들 볼 하나를 들고 만나러 여러분들 나왔습니다. 오늘은요, 요즘 모 방송국에서 골 때리는 그 여성 축구단 많이 보셨죠? 예, 골 때리는 여인. 자, 고맙습니다. 골 때리는 여인입니다. 특별히 요즘은요, 이 건강 때문에 많은 분들 좀 신경 쓰고 계십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우리 대전 스포츠 클럽 서구 여성 축구단 회원 여러분들을 만나러 왔는데요. 이 축구를 통해서 건강도 회복하고,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연령대가 다양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그동안 힘들었던 우리 모든 우리 어르신들 모두에게 청춘을 한번 에너지를 팍팍팍 돌려드리기 위해서 함께하신 청춘을 돌려다오 저 남진아와 함께 골 때리는 여성분들을 만나러 한번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골 때리는 여인 만나러 슛! 골이! 슛! 골이! 자, 여러분 드디어 골 때리는 여인들을 만나러 이렇게 이분들은 과연 운동만 할 수 있는지 골만 잘 때리는지 아니면 수다도 떨 줄 아는지 야 청춘을 돌려다오 이렇게 수다방 하면서 이렇게 에너지 넘치게는 제가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요. 계절도 좋고 또 이런 탁 트인 운동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참 모처럼 시원하게 에너지를 좀 공급해 드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벌써 목소리가 뭐, 야, 저도 축구를 한번 배우고 싶은데 끝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쪽에 계신 분부터 본인 소개 한번 하고 갈게요. 안녕하십니까. 서구 여성축구단 송경선입니다. 네. 저분은 직책이 뭐예요? 저는 부회장입니다. 아, 방송 처음 나오시죠? 네. 예, 골 때리느라고 얘기 나오고 뭐 방송도 골 때리게 하고 있네. 자, 여기는 본인 소개. 저는 대전 스포츠클럽에서 감독을 맡고 있는 김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이고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대전 스포츠클럽 서구여성축구회장 현연자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회장님 이쪽은요. 안녕하세요. 대전 스포츠클럽 서구여성축구단 주장 양선영입니다. 이야, 반갑습니다. 주장. 그런데 제가 뵈니까 회장님은 이걸 할 분 같지가 너무 고운데요. 엄청 와일드하십니다. 와일드해요? 네. 그러니까 사람 겉은 몰라도 이렇게 직접 회장님 우리 저 대전 스포츠클럽 서구여성축구단 어떤 이 저 단체인지 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저희 팀은 올해 창설된 팀으로 예. 인원도 55명이 되고요. 예. 저희 또 우리 감독님을 위주로 운동장에서는 좀 날아갈 것 같이 열심히 잘하는 예. 그런 팀이고요. 예. 아, 좀 떨리긴 하는데 예. 아, 일단은 올해 창설된 팀인 만큼 또 열심히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뭐 창단된 지가 얼마 되지 않네요. 아 네 맞아요. 이 올해 4월 9일날 창단을 했고요. 예, 훈련은 예. 이제 1월 달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제 뭐 창단한 지가 한 달 조금 지났는데 야 지금 회원이 벌써 55명. 요즘 특히 인기가 좋은 게 뭐냐면 모 방송국에서 그 골 때리는 또 뭐 여자 축구단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 우리나라 전 국가대표 하시던 분들이 나와서 지금 하고 그러시는데 네. 야 저희 프로가 청춘을 돌려다오잖아요. 네. 오늘 이 뭐 운동 저도 막 지금 에너지가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뭐 춥지도 않습니다 지금. 야 여성 감독.
네. 그럼 저 우리 서구만 감독이에요? 아니면 대전 전체 감독? 아, 저는 대전 축구 스포츠 클럽이라는 클럽에서 유소년도 가르치고 있고요. 예. 그 클럽에서 여성 축구단을 창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별로 서구 이제 그런 구소속을 들어가야지 대회를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예. 서구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아, 저기 저 부회장님이시라고 그랬죠? 네. 저분도 공 차요? 저 공 패고 다닙니다. 감사합니다. 잘 패요? 네. 오, 뭐 우리 주장님은 내가 보니까 때리는 것 같고 여기는 패는 것 같고 근데 패는 게 사실 더 무섭거든. 맞습니다. 이 사람이 보면 외모를 보면 참 잘 몰라요. 이분이 운동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저 뭐야 골 좀 때릴 것 같아요. 어때요? 잘 때릴 것 같습니다. 아니요. 잘 몰고 다닐 것 같은데. 잘 몰고. 네. 저는 그런 거 없고 그냥 의욕만 앞서있는데. 저 감독님. 네. 끝나고. 네네. 우리 저 시합 한번 저도 끼워주시고. 네네. 그렇죠? 그럼 저한테 살짝 뭘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주시지 마시고. 우리가 스포츠는 진짜 공정해야 되잖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끝나고 짜장면 내기 어때요? 아, 네. 그럼 좀 더 쓰시죠. 저희는 이길 자신 있는데. 이길 자신 있다고? 아, 네. 아니 제가 어떤 팀에 들어갈지 안 들고 그래. 상대편, 제 상대편은 늘 거기 때문에. 아, 그래요? 아, 네. 자, 저는 우리 주장한테 아주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 양선영 주장. 저는 어느 편으로 가면 좋겠습니까? 저랑 상대편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내기 아무거나 해도 되겠죠? 아, 네. 더 자신... 제가 이길 거니까요. 우리 저 주장은 저 포지션이 어디예요? 그 스트라이커입니다, 저는. 아, 스트라이커요? 네. 포도. 포워드 우리 감독님은 그 미드필더입니다. 미드필더. 아, 이거 무섭다. 이 포도는 골을 잘 넣지만 요 미드필더 공급이 자체를 잘 돼야 되거든요. 게임을 풀어 나가야 되니까. 맞습니다. 우리 저 회장님은 포지션에 돼요? 수비입니다. 수비예요? 수비가 되나? 네, 진짜 잘하십니다. 저 수비 겸 윙도 뛸 수 있습니다. 아, 수비. 아니, 도저히 나는 진짜요. 무슨 새색시 금방 쉬지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운동 12년 됐습니다. 와, 야, 우리 부회장님은 내가 봤을 때 포지션이 어디예요? 저도 수비수 센터백입니다. 와, 야, 든든하시겠습니다. 일단 볼 오면은 한 서너 군데는 돌아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요즘 그 골 때리는 그녀들이라는 프로 때문에 인기가 대단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지금 우리 대전의 수도 보니까 한 약 각 구마다 한 4개 구가 있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대덕구 보라미 팀도 있고 동구 나눔이 중구 스카이 그리고 우리 서구는 웨스트. 네. 야, 이렇게 네 팀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강한 팀이 어디 팀이에요? 웨스트요. 저희요. 묻고 따지지도 않고 저희입니다. 저희는 아직 시합을 나가지 않았는데 그냥 저희라고 떠들고 다닙니다. 아, 그럼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 시합 해보기 전에. 신생팀이 제일 무서운 거죠. 맞습니다. 6월 달에 무슨 제가 뵈니까 뭐 시합이 있다고 6월 19일에 네. 대전시장 대회 있습니다. 전국 여성. 네. 뭐 거기는 좀 대단할 것 같아요. 네. 준비 잘하고 있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어디 목표가 어디까지예요? 우승입니다. 붙어 봤어요, 그분들하고? 네. 그래요? 창단식에서 살짝 간만 봤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었어요? 이겼죠. 저희가 이겼습니다.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대전 스포츠 클럽 서구 여성 축구단이 만약에 우승을 했다. 네. 제가 100% 저희들 초대가 제가 짜장면 한번 쏘겠습니다. 아, 조금 더 쏴주세요. 회원이 몇 명이에요? 55명입니다. 55명이면 안 됩니다. 그냥 국수로. 짜장면이 요즘 값이 올라가지고. 그래요. 준비 잘하시고. 사실 그 여성 축구단 원조가 사실 대전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약 뭐 한 25년 전에 대전에서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전국이 뭐 축구로 들썩들썩 할 때 그때부터 관심을 갖고 또 관계자 여러분들 또 우리 대전 YMCA 여성 축구단이 또 창단이 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쭉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해보니까 가장 좀 좋은 점 장점 우리 부회장님. 저 같은 경우는 살이 굉장히 많이 쪄가지고 지금도 예. 이제 뭐 마른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 운동 시작한 지 지금 한 달 조금 더 됐는데 예. 몸무게 감량도 한 3kg 정도 감량을 했고 그리고 몸도 가벼워지고 저희 코치님께서 지난주에는 칭찬해 주셨어요. 조금 파워가 붙는 것 같다고 아~ 예, 맨날 헐떡거리다가 패고 다니다가 이제 지금 좀 몰고 다닐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집에서는 어때요? 집에서? 집에서는요? 예, 조신하게 있죠. 아니죠. 저 가족들은 어때요? 우리 가족들이요? 응원 되게 많이 해주죠. 응원 많이 해주죠. 네, 남편도 축구 좋아하고 아이들도 뭐 스포츠를 좋아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저희 집들은 엄마가 이렇게 운동한다고 하니까는 좋아해요. 또 축구가 또 건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돈 안 들고 좋아하십니다. 돈 안 들고? 네. 이거 돈 많이 신발만, 들어요. 신발만 하나 있으면 되니까. 신발만 있어도 되니까. 이거 너 내기도 가끔 했는데. 아직 초년생이라 아,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제가 여쭤와서 뵈니까 연령층이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네네. 그 뭐 젊게는 20대부터 50대까지. 50대까지 있는데 오늘은 사실 저희들이 청춘을 돌려다오 방송은 우리 어르신들이 나오는 방송인데 야외 그래서 모처럼 이렇게 여러분들께 에너지 한번 드리기 위해서 정말 이분들 물론 뭐 나이가 작은 건 아닙니다만 다양하게 나오셔서 이러는데 가장 뭐 12년 되셨다면 뭐 하시면서 뭐 다치진 않으셨어요? 아 저기 선수들이 이 슛하는 거에 맞아서 갈비뼈 금관적도 있어서 치료비는 여기 구단에서 줘요? 아니 전혀 그거 없습니다. 제 실비로 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냥 뭐 동네에서 모여서 한번 하자려면 해보면 많이 다쳤어요. 원래 그저 소문난 잔치 먹을 게 없다고 시끌벅적 매일 땅 찍어서 그냥 저 엄지발가락 금가고 깁스하고 매일 그래서 혼났는데 지금은 안 근데 우리 저기 우리 주장 양선영 네. 주장 네. 선수들 어때요? 가르치다 보면 뭐 잘하는 선수도 있겠지만 또 애로사항도 많잖아요. 애로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너무 잘 따라와서 너무 좋고요. 저는 예. 근데 가르치지는 않고 예. 제가 살짝 이끌어가죠. 감독님의 말을 잘 듣게끔. 아. 엄청 멀어갑니다. 엄청. 그럼 저기 네. 언제부터 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공을 차고 있었습니다. 네.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그럼 계속 선수 생활하시고? 아니요. 고등학교 때까지만 선수 생활을 하고 예. 네, 대학교는 이제 운동을 그만두고 예. 지금 그냥 체육 전공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야, 그러니까 참 제가 뵈니까 여성 축구단이라고 해서 무시하면은 진짜 큰코 다치죠. 큰코 골로 때립니다. 예, 정말 이게 요즘은 뭐 남자 여자 없이 우리 뭐 국제 축구도 보면 네. 요즘은 예전에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잖아요. 네네. 그 진짜 요즘 보면 뭐 여성 축구단이 대단합니다. 국제 축구도 그렇고 여성 월드컵을 봐도 그런데 예, 우리 저 감독님은 아무래도 좀 뭐 여러 가지 계획이나 포부가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아, 여성 축구단의 포부요? 예예. 예. 아, 저는 우선은 뭐. 대전시 대회에서 우선 우승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저희 7월 달에 또 전국대회 또 나가거든요. 청행대회 예. 거기에서 예. 또 전국재패 한번 하고 예. 그래서 올해 한 2관왕 3관왕 정도 하면 내년에 5관왕 정도 하지 않을까. 화이팅! 어쨌든 저기, 화이팅! 높게 잡아야 되니까요. 저희 감독님 네. 1년에 우승은 5번을 하더라도 네네. 뭐 10번을 하도 좋은데 네. 딱 저한테 연락은 한 번만. 아. 짜장면 5번 못 사줍니다. 전 연락처가 있으면 계속 누르는 스타일인데. 또 저 회장님은 또 이렇게 뭐 하다가 보면 이 또 운영 자금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어떻게 네네네. 조달이 돼요? 아 발로 뛰고 네. 손, 발 무겁게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아니 그 뭐 그 회원들 가끔 뭐라도 좀 사줘야 되잖아요. 그 돈은 아유. 어디서 생겨요? 아, 저희 임원진들이 조금 착출할 때도 있고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집에서 남편은 어때? 아, 처음에는 보따리 싸서 집 나가라 했는데 정말로 저기 공 가지고 언니만 네. 얻어줄 테니까 나가 살아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예, 예. 제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집에서도 열심히 직장에서도 열심히 또 밤에도 열심히 일주일에 4회 이상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은 다 아이들도 그렇고 다 응원해 줍니다. 그래서 야. 나름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박이네. 여성들이 우리나라는 그래도 많이 그렇잖아요. 여성이라는 어떤 그런 편견이 되게 심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만 여기도 뭐 순수 또 여성 축구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가족들 반대도 심했을 때고 때로는 여성들이 이게 뭐 사실 그 체력적으로 다른 스포츠도 그렇지만 특히 축구는 과격한 운동이잖아요. 맞아요. 많이 부딪히고 이러는데 뭐 축구 잘하는 요령 우리 감독님 좀 우선 연습을 열심히 해야겠죠. 그렇죠. 예, 적극적인 자세 그리고 꾸준한 운동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요. 볼을 다루는 거는 어쨌든 간에 계속 만나야 되거든요. 친해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예. 그냥 마음만 아 나 축구 잘하고 싶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저쪽 보면 열심히 훈련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예. 저기에 아마추어 선수들이 훨씬 많거든요. 저희는 선출이지만 선출이 뭐 5명이라면 아마추어가 50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이제 엄청 열정적으로 예. 매주 30명 이상 운동을 나오고 있거든요. 와. 그러니까 제가 우승하겠죠?
웨스타임을 하시겠죠? 그리고 우리 저 감독님 카리스마가 대단해요. 네, 그 저 운동장에서는 그죠? 맞습니다. 예, 우리 감독님 저 김보영 감독님. 야, 앞으로 저 방송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축구협회 회장님이 네. 김명진 회장님. 네. 그렇게 막 방송도 오늘은 제대로 한번 해주라고 우리 PD님한테 연락을 하고 오늘 제대로 응원했는데 야 김명진 회장님 보고 계십니까? 보고 저희들이 계신가요? 확실하게 밀어주고 많이 그리고 써주세요. 짜장면은 제가 살 테니까 김명진 회장님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웨스트 단장 이사님이십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더 관심가. 그리고 이제 그 훈련 시키다 보면 네. 진짜 뭐 또 여성들이다 보니까 체력의 한계도 오고 이럴 테는데 예 뭐. 가장 또 몸에 좋은 에너지원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운동 잘해야 되는 건 기본이겠지만 잘 먹는 거? 잘 먹는 거. 네. 그리고 잘 쉬는 거? 잘 쉬는 거. 네. 잘 자는 거. 그리고 또 네. 한번 그리고 기분... 또 연애를 해야죠, 조금. 예? 저는 못 하고 있지만 연애를 하면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문제예요. 연애를 하면 안 나와. 하나. 그것 때문에. 헤어지면 그렇죠. 나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헤어지면 나와. 볼차로 헤어지면 나오고 연애하면 안 나오고 아, 그래 가지고 남자 친구들이 와서 오라고 해야 돼. 오라고. 축구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야 돼. 네, 맞아요. 축구장에서 만나야 돼. 축구장. 맞아. 연애하느라고 여기 나올 시간이 없는데 그다음에 잘 나오면 헤어진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헤어졌대요. 그러면 또 나와. 이 주기적이에요, 계속. 저기 이렇게 합시다. 앞으로는 감독님, 네. 우리 저 회장님도 마찬가지고 네. 앞으로는 여기 회원들이 무조건 그 애인들, 남자친구들, 네. 예 그리고 또 남편들 결혼하신 분은 남편들이 있으니까 무조건 뭔가를 수박이 됐든 뭐 족발이 됐든 네. 뭐든지 무조건 아이스크림이 됐든 좀 사갖고 오라고 했어요. 스폰을 기본. 스폰이 기본이 돼야 돼. 기본. 그렇죠. 저기는 뭔가 불만이 많아. 아니 아니니까 봐봐 우리 주장은 봐봐. 봐봐 뭔가 이게 기본 특별히 뭔가 안 됐다는 거요. 저기 우리 저 부회장님. 네. 뭐 오늘 또 사다 놓은 게 있다면서요? 오늘 저쪽에 수박. 수박. 이래야 돼. 부회장은 이래야 돼. 아, 저는 아까 음료. 아, 그거. 아니, 부회장이어서가 아니라 네. 저희는 끝나고 늘 그렇게 좀 뭐라도 이렇게 나눠 먹으려고 언니들이 네, 많이 챙겨주고 맞아요. 언니들이 네, 언니들이 저 왜냐면 우리 그 어린 언니들이 네. 너무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고 인성도 얼마나 많은지 어린 언니들이 못한다고 막 뭐라고 할 만도 한데 네. 뭐 나름대로 칭찬도 해주니까 더 잘하려고 더 이렇게 누가 안 되게 하려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쫓아가고 있는데 너무 그거에 고마워서 저희들이 항상 그런 식으로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이게 수다방에서 계속 수다만 떨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은 아직도 우리 주장이나 감독님은 아직도 미혼이시래요. 나이가 어려서 미혼이 아니라 벌써 나이가 축구랑 결혼했습니다. 축구랑 결혼하는 네, 아직도 공기를 놓쳤는데 요 축구를 사랑하시는 남성분 예. 건강하고 여기 와서 수박 잘 사오고 응원 잘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팍팍 한번 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준비된 순서가 많은데 공만 찰 줄 아는 게 아니라 이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 공통점이 또 뭐랄까 이 저 정도 많아요. 맞습니다. 예, 지금 그렇죠. 뭐 옆에도 보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저쪽에 지금 연습하고 있고 뭐 이거 사방에서 연습하고 있는데 여기 끝나는 대로 제가 가서 오늘 짜장면 내기 나는 주장팀이에요. 아, 네, 네. 감독님하고 이제 딱 얘기해줘야 돼. 지금 따로 이제 우리는 할 것 같은데 진짜. 저 진짜 제대로 할게요. 예, 한번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비록 못하지만 그래도 네. 남자인데 예, 질 수가 있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수다방 이제 끝나고 나면 스피드 퀴즈도 있고요. 아. 예, 운동뿐 아니라 모처럼 노래도 한번 하고 아, 우리 어르신들께 에너지 한번 줘보십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골 때리는 그녀들과 함께하는 청춘을 돌려다오 다음 순서 준비해 주시고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et's go, let's go.
자 여러분 청춘을 돌려다오 하면서 참 별의별 선수들이 팀이 다 나와봅니다만 오늘은 진짜 이 방송 자체가 청춘입니다. 이 청춘을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어르신들께 고스란히 넘겨드리기 위해서 청춘 스피드 퀴즈 그래도 변함없이 나왔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벌써 선수라 딱 폼 벌써 딱 나옵니다. 여러분 저도 폼 잡고 한번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주입니다. 예, 김현주 선수. 이쪽은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윤경입니다. 박윤경 선수. 저 방송이 나오면 누가 가장 보고 계실까요? 부모님 계실까 아니면 어머님이 제일, 어머님이 네. 좋아하죠. 이거죠. 저도 어머님. 저도 어머님. 어머님을 위해서 오늘은 청추 좀 제대로 돌려드려요. 우리 또 가정의 달이니까 뭐 효도 이것도 효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저희 방송은 특히 또 효도를 많이 하는 방송이라. 자, 두 분 열 문제 만점을 위해서 화이팅 한번 하고 시작합시다. 하나 둘 셋 아이 뭐 말해 이야 화이팅 같이 한번 합시다 그거 좋다 하나 둘 셋 아 자 자 여러분 청춘 1팀 준비하시고 시작 넘겨주세요 저거 아 맛있어 와 웃어서 웃어서 하모니카 오 여러분 시원한 거 그렇지 이거 아 감독님 감독님 빨개지는 거 토마토 아니, 토마토 아니야 축구 선수 축구 선수 빨개지는 축구 선수 축구 선수 국가대표 박지성 아니야 아니야 포지션을 이야기해줘야지 홍 빨개지는 거 홍 홍철 그러니까 그 감독 밝을 홍명보 오케이 그렇지 아리라 오케이 잘한다 잘한다 이거 아 수영 잘하고 바다 직 아니 바다 그 하이 빨간 모자 해병대 오 잘한다 오케이 어 이거 먹으면 어 금산이라고 그래 예. 금산 인삼 오케이 그렇지. 잘한다 허벅 떨린 사람 옛날에 우리 뿌리 영감님 오케이 오, 야 문제 너무 잘한다 저거 남자들 머리 자르는데 여자는 아? 미용실 남자는 이발소 오케이. 이발소 오 싱그러 오 속담이야 속담이야 내 뒷가 가르쳐 줄게 젊은 친구니까 뭐 무서워 장 못 담근다 옛날 속담에 그 파리 뭐, 그 파리가 알라면은 막 꼬물까게 더러워. 아 그 막 시체에서 막 꼬물꼬물꼬물. 기스? 아 기스? 지렁이보다 그, 하늘 짧아. 굿자야. 구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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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어. 아 이거 산에서 이제 구데기 산을 아니, 지키시는 분. 아니 맞췄어. 산 지키시는. 아이고 산신령님. 산신령. 자 저거 노래 이 노래 알 수가 있나 뭐. 푸른 초. 안해. 사랑하는 우리 님과 님과 함께 자 마지막 문제 허준 선생님 허준 아까 말 하지 아 동의보가 여기까지 이야 이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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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여러분 이거 진짜 뭐 저는 이 스피드 퀴즈 하면서 두 분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 문제가 나왔는데 하나 되니까 꼬물꼬물 무서워 고데기 무서워 장 못 담그고 그리고 막 하니까 하모니카래 야 빠르긴 빠른데 그런데 설명하는 것보다 문제를 너무 잘 맞추셨어요 아 그래요? 그죠? 설명을 잘해줘서 그래요 설명 잘해주셔서 네, 맞아요 야 아니 그리고 설명도 진짜 잘한다 그렇죠 기가 막히게 진짜 기가 자기가 기가 막히대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네. 엄마가 응원을 제일 많이 해주신다고요? 아 예 어머니께 한 말씀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 간단해 좋습니다. 운동 선수들에게는 큰 말, 긴 말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쪽은 어머니께.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 아 사랑합니다. 두 분은 뭐 아빠 한 번에 아빠 답네. 아빠 사랑합니다. 아이고 참 욕심쟁이. 두 분 건강하시고 또 운동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여러분 에너지 팍팍. 청춘 2팀 넣었습니다. 청춘이라고 하니까 참 이상합니다. 하기사 제가 아이 돌잔치에 가가지고 청춘을 돌려다오 노래해본 적도 있습니다. 한 살이라도 청춘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사는 유한영입니다. 유한영 선수 이쪽은? 안녕하세요. 저는 한송이입니다. 한송이 이름도 이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처음 해보죠? 네. 함께 우리 운동한 지 얼마나 되셨고? 두 달? 두 달? 두 달 전에 아는 거고 그 전에는 몰랐어요? 네. 여기서 만났어요. 여기서 만났어요. 네. 지금 이제 친해졌어요? 그럼요.
많이 친한 것 같아. 이쪽은 별로 안 친한 것 같고. 그럼 저만 친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척추니 팀 나오셔서 하여튼 뭐 화이팅 한번 하시고 오늘 재밌게 만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점에서 오늘 제가 잘하면은 까짓 거 짜장면 쏘는 김에 계속 쏘도록 하겠습니다. 탕수육까지 두 분 화이팅 한번 하십시오. 화이팅. 오케이. 웨스 댄스 화이팅! 야 나 이거 배웠어 이제. 자 열 문제 만점을 위해서 청춘 2팀 준비하시고 문제 시작! 그 이제 우리 열리는 카타르? 카타르시스? 4년마다 한 번씩 4년마다 올림픽? 아, 그 아니 월드컵? 그렇지 월드컵 축구 자 이거 우리가 지금 하는 거 축구 그렇지 잘한다 두 개 의심장 어디 도망가지 말고 두 개 의심장? 박지성? 그... 와 뭐 이거 우리나라 대표하는 태권도 오 좋아 이거 너무 잘 맞춘다 속담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조금만 또랑에서 욕난다 그래 옛날에 속담 개천에서 욕난다 이야 여기는 무슨 뭐 자기 할머니하고 사나봐 자 계속 다 춤 이 춤 무슨 춤이라 그래 트로트 말고 장르 무슨 트위스트 오케이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나는 아직도 배가 고파 그 우리나라 4강 같은 4강까지 이끌었던 감독 키딩크? 오! 이 새가 어떻게 울어요? 원래는 이 새가 종을 치면서 울어 종을 치 종달새! 키딩크요? 하고 아니 키루 갈매기? 갈매기인데 근데 부산에 있어 그러면? 부산 갈매기 아, 그리고 중청도구나 은이 아니라 금 하고 금 우리 한반도 가장 아름다운 산 저기 북한에 있지 강원도 한라산 말고 금산 예 천천히 하세요 어차피 까짓 거 예 마지막 문제 지금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팀 이름 여성 스포츠 클럽 전부터 대전 여성 스포츠 클럽 대전 스포츠 클럽 여성 축구단 정답 여기까지 예! 이리 오세요 야 두 분은 내가 봤을 때 공 와도 그냥 까짓 거 누가 몰고 가기나 말기나 그냥 뭐 세워라 내워라 종달새가 종치면서 우는 새? 종달새 어떻게 우는지 알아요? 종종 지지배배 지지배배가 그 참 제비구나 원래 종달새가 네. 그렇게 울고 저도 뭐 갑자기 또 이렇게 여기서 헷갈리게 하니까 여기는 종을 치면서 운다 그리고 여기는 종달새 우는 소리가 종종종 자 까마귀는 까까 제비는 제제 지지배배 지지배배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제제제 그러지 왜 비둘기는 비비비 그러나 그러면은 하여튼 종치면서 우는 새 나 오늘 희한한 걸 다 배웠습니다 그래요 가장 응원을 누가 많이 해주세요 여기는 저요? 예 집에서 누가 응원을 제일 많이 해줘요? 저 스스로요 혼자? 네 엄마 아버지 안 계세요? 아니요 계세요 계신데 그냥 여기는 어떻게 집 나온 사람 같아 운동하느라고 집에 안 들어가는 것 같아 그래도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모처럼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나 누구한테 응원 저 고맙다는 인사 한번 하고 가야지 할머니한테 하세요 네 할머니 말 안 들어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말 잘 듣겠습니다 할머니 사랑한다 할머니 사랑합니다 아 좋아요 여기는 저는 우리 제 반려동물 고양이 고양이 포도요 아 그래요 저희 방송 이름이 포도입니다 이름 포도 네 예. 포도야 어디 보고 해야 되는데 저기 카메라 포도야 앞으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감사합니다 두 분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청 여러분 드디어 이분들이요 공만 차고 스포츠만 좋아할 줄 알았는데 과연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 노래 실력은 어떨지 제가 보기에는 에너지가 팍팍 넘칠 것 같은데요 이 에너지 청춘 가득 담아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음껏 오늘 여러분들 개개인의 어떤 재능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청춘 노래방에서 우리 골 때리는 그녀들 첫 번째 나올 그녀는요 자 우리 반수진 씨가 준비했답니다 자 한번 놀아볼게요 아파트 박수
아이고 세상에. 반수진 선수. 여러분, 제가 와서 처음에 실례를 했어요. 학생 여기 왜 공부 안 하고 왔냐 하는데 세상에 애 엄마요. 나 깜짝 놀랐어. 아, 아기는 없고. 야, 마이크를 가까이. 아, 아기는 없습니다. 아기는 네. 없고. 야, 결혼하신 지 몇 년 되셔? 결혼은 아직 안 했, 미혼. 미혼인데. 네. 노처녀, 아, 노처녀. 네. 노처녀. 네. 저 남자 친구는 없습니다. 없어요? 구합니다. 구하. 야. 아니 그렇게 나는 이렇게 예쁘신 분들이 나는 공을 찰 수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저 스포츠 선수들은 막 억세고 막 그럴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고우신데 저 운동을 좋아하고 여기 와서 맛있는 거 사오면 되죠. 아, 네네네. 그런 남자 많아요. 아, 걱정하지 마. 노처녀 홍기를 놓쳤는데 운동하느라고. 야, 나는 처음에 나오셔가지고 춤출 때 참 저 감독님 음악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전주 나올 때 놀아지 마. 춤이 너무 기가 막혀서 춤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까짓거만. 예. 여러분 바로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진짜 에너지 한번 제대로 돌려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이런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든지 시키면 다 잘해요. 사실 나는 못할 줄 알았거든요. 너무 뻔뻔하게 잘하시는 겁니다. 저 운동 함께 하신 지 몇 년 되셨고? 아 지금은 저희 창단한 지 4월 9일에 창단해요. 창단은 했는데 네. 그때 같은 멤버예요? 네, 창단 멤버입니다. 포지션은? 미드? 미드? 오, 대단하십니다. 저 아까 감독님하고 한판 붙기로 했거든요. 아. 예, 짜장면 내기로. 아. 예, 오늘 또 참여하시죠? 아, 그럼요. 예, 한판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네. 박수 보내주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이분들, 뭐, 노래뿐, 벌써 여러분, 그 노래할 때, 그 움직임, 춤을 추는데도 뭔가 좀, 그 스포츠가 몸에 배어있고, 에너지가 넘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다음 분 한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제가 끝나고 잠시 또 뵙겠습니다만, 정말 아주 특별하신 분입니다. 우리 저거, 김용혜 씨. 예, 남자 아니에요. 이름이 김용혜 씨입니다. 자, 여러분, 박수! 속에서 나는 울었어 외로웠어 한참을 울었어 사랑하고 싶었어 사랑받고 싶었어 들판에 서서 나는 울었어 외로웠어 한참을 울었어 사랑하고 싶었어 사랑받고 싶었어 만났어 전하시는 그런 사람 아니야 전화로 얘기하는 그런 사랑 아니야 웃으며 안녕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못하면 잠을 수 없고 보고 싶을 때 못 보면 눈물 고마는 활화살처럼 터져오르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 어둠 속에서 나는 울었어 외로웠어 한참을 울었어 사랑하고 싶었어 사랑받고 싶었어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쑥스러워요. 쑥스러워요? 아니 쑥스러우면 어떡해요. 이렇게 잘하셨는데 아 진짜 운동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는? 여기는 얼마 안 됐어요. 아, 여기는 그 전에 했었어요. 네. 마이크 좀. 축구 말고요. 축구 말고 뭐요? 댄스 오래 했습니다.
댄스를 오래 했어요? 네. 무슨 댄스요? 라인 댄스요. 라인 댄스. 오. 그래서 라인이. 어, 지금 저 제가 궁금한데 뭐 누군가 뒤에서 그러는데 뭐 이렇게 저 농사 네. 농사를 짓는데 뭐 어떤 농사를 짓? 우렁이하고 깻잎 농사 짓고 있어요. 우렁이하고 깻잎. 야, 뭐 제일 좋은 거는 몸에 좋은 거는 다 하고 계시네. 깻잎은 저희 방송도 이제 축제할 때 한 번씩 그거 하고 있습니다만 우렁이. 아, 저 우렁이하고 대화할 때는 마이크 안 대고 하시죠? 네. 네 야, 이제 뭐 여러 가지 운동이 많을 텐데 축구를 하게 된 거 계기라든가 뭐 또 어떤 기회가 있었나요? 네, 저희 남편이 네. 축구한 지 한 굉장히 십몇 년 됐어요. 아. 그래서 하니까 매력을 느껴가지고 예. 어, 저도 하고 싶었어요. 야, 그러니까 축구하니까 가장 매력이 뭐예요? 슛! 어디죠? 포지션이 어딘데? 수비수요. 수비수에서 슛해요? 하긴 뭐 어, 홍명보 감독도 예전에 선수 시절에 보면 뭐 가서 슛 많이 골 많이 넣고 그러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몇 골 넣으셨어요? 아직 아까 제가 감독님께 여쭤보니까 어, 그 뭐랄까 저 뭐 6월 달에 네. 에, 전국 그 여성 그 축구 대회가 뭐 시장기 뭐 있다고 그러는데 네. 그때 가서 골 한번 꼭 넣으시고 예, 제 저도 응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야, 쉽지 않은데 정말 과연 할 수 있을까? 물론 뭐 저희들 방송 끝나고 뭐 같이 한번 또 게임도 해보겠습니다만 뭐 물론 저는 그냥 뭐. 남자라는 것뿐이지 뭐 게임을 하고 시합을 그렇게 뭐 많이 해보고 전문 축구 선수도 아닙니다만 아무튼 어 제가 그 주장 팀이 돼서 감독님하고 저하고는 벌써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주장 팀에 가서 오늘 한번 제대로 한번 즐겁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 우리 청춘 노래방에서 오늘은 그 여성 그 축구단이잖아요. 우리 그래서 어 이분들이 과연 진짜 공을 찰 수 있을지 얼마나 잘하는지 기본기가 어 이렇게 볼을 이렇게 제가 알기로 있거는 뭐 트래핑 이렇게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분들을 만나서 과연 이분들 실력 은 어떨지 여러분들께 제가 직접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장, 부주장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박수. 이야, 고맙습니다. 어이, 고맙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구 여성축구단 주장 양선영입니다. 예, 여기는요. 부주장 배수미입니다. 아, 부주장, 주장, 부주장. 아, 고맙습니다. 뭐 아까 주장은 나오셔서 어, 뭐 제 팬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기본기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에, 볼이 왔을 때 내가 어, 점유를 오래 하고 있어야만이 우리 선수들에겐 보급도 해줘, 저 이렇게 나눠줘도 주고 또 그다음에 에, 골 넣을 확률도 높잖아요. 근데 저 부주장은 같이 여기는 저 운동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축구한 지가? 저는 중학교 때부터. 어, 그럼 같이 여기 두 분 사이가? 친구요? 네. 같은 학교에서? 네. 그래서 그냥 여기서 같이 이렇게 시작하시고 야 잘할 것 같습니다. 어, 처음에 어떤 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처음에 리프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리프팅? 우리 주장께서 먼저 한번 리프팅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야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볼이 왔을 때 저렇게 말에 내가 예, 점유를 하고 와, 이야, 이게 벌써 뭐 몸에 착착 달라붙네요. 오, 와, 예, 박수. 이야, 딱, 아, 예, 가슴 때리네. 우리 부주장 보세요. 부주장은 뭐 좀 보여주실까요? 두 발로 했으니까 저는 한 발로. 한 발로 주장을 능가하는 부주장. 한 발로 여기서 만약에 한 발로 더 잘하면 제가 주장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에이! 자 부주장에게 박수. 오 이거 오 오 예. 근데 몇 번 보다 주장 안 맞고도 되길 것 같아요. 아 다시 그래 다시 예 한 번 실수. 오 예 긴장해서. 야, 오, 야, 오, 오, 야, 막, 이야! 괜찮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두 분, 어, 야, 이게 저도
뭐 우리 국가대표나 남자 선수들이 하는 거는 안 해봤는데 여자 선수들이 나와서 이렇게 밝게 하는 거, 야, 진짜 오늘 우리 청춘을 제대로 한번 돌려드릴 것 같은데, 뭐 그래도 마지막에 뭔가 그 시합을 통해서 청춘 한번 팍팍 돌려드려야 되는데, 청춘을 항상 우리가 돌려받기만 했잖아요. 우리 두 분 주장 부주장 나오니까 청춘을 돌려드려요 한번 할까요? 에너지 팍하게. 예, 그럴까요? 자, 청춘을 돌려드려요! 아, 정말 멋집니다, 여러분. 야, 제가 오늘은 뭐 에너지를 제가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뭐 좋은 게 뭐냐면 야외에서 하니까요. 더군다나 이게 야간에 하니까 뭐 더 그냥 이 계절에도 좋고요. 마침 또 항공 촬영하는지 항공기까지 지나가고 오늘 뭐 제대로 맞춰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초대 가수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외라서는 모처럼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초대 가수. 오늘 우리 저 스포츠클럽 대전 우리 스포츠클럽 서구 여성 축구단에 딱 맞추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말만 해봤잖아요. 진짜 이분들이 잘할 수 있는지 잘 못하는지 뻥치는지 뻥을 안 치는지 오늘 이 뻥치지 마의 노래를 가지고 나온 초대 가수입니다.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초대 가수 자영 씨가 준비했습니다. 뻥치지 마. 어서 오세요. 시간했습니다. 모처럼 저 남진아도 목소리가 톤이 좀 많이 올라갔죠. 빨리 끝나고 한 게임 해야 됩니다. 아, 짜장면집 문 닫기 전에 오늘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네. 식사했어요? 아니요, 안 하고. 아직 안 했대요. 잘 됐습니다. 자, 여러분 청춘을 오늘 제대로 한번 돌려드린 것 같습니다. 항상
어르신들만 출연하셨습니다만 이제 거리두기 뭐 코로나가 종식된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또 해제가 되므로 야외에서는 마스크 벗고 모처럼 이 넓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는 모습 보시면서 청춘 좀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르신들 좋습니다. 모처럼 여러분들 손주들 같고요. 또 자녀 우리 또 자식 같은 분들이 나오셔서 운동을 통해서 어르신들께 청춘을 돌려드릴 텐데 좋은 계절에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그리고 또 언제나 저희들 남진하는 청춘 들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출연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춘 모시러 찾아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시청자 여러분들께 청춘 돌려드릴 준비 되셨나요? 네! 예, 한 번 더 되셨나요? 청춘을 네! 돌려라! 엄마 나 TV 나왔어. 아 지금까지 이렇게 예쁘게 잘 키워줬는데 다칠세라 너무 걱정이 많은 것 같은데 내가 조심히 운동할게. 그리고 이렇게 나이가 들 때까지 뭐 연애도 못하고 이러고 있어서 미안해. 그래서 여기 나와서 지금 이제 여기 남친 구함 이렇게 좀 써주세요 지금. 네 제가 건장한 여성으로서 여기서 굉장히 운동 열심히 하는데 운동 좋아하시는 남성분 네, 찾고 있습니다. 저 일장을 네 미래 남자친구에게 지금 영상 편지 네 좋은 인연 기대할게요. 사랑하는 서방님 성재야 정재야 정은아 엄마 뒤에서 늘 응원해주고 엄마 12년 동안 밥도 열심히 하고 뒷바라지 너희들 열심히 했지 엄마도 이렇게 열심히 하기까지 우리 식구들의 뒤에서 많은 응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그럴 거니까 많이 응원해줘. 그리고 우리 팀원들한테도 너무너무 고맙다고 지금 인사하고 싶어요. 우리도 감독님 우리도 수진 씨 다 열심히 하자고요. 서고 웨스트 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대전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대전축구 스포츠클럽에서 서구 여성축구단을 창단했습니다. 올해 4월에 창단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6월에 대회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언제나 축구를 하고 싶은 모든 여성분들 20살 이상 모든 여성분들 언니들 동생들 다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그럼 제가 살짝 힘들게 열심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스트 베스트 와!